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장사정 포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데는 좀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얼마 전에 끝난 아덱스에 제가 입장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제 바로 뒤로 육군 방공 부대에 근무한다는 위관급 장교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장사정 포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돔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이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운용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가 밑에서 올라갔다. 그래서 채택이 돼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 그렇느냐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돌아와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 재밌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장사정 포격체계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아직 탐색 개발도 시작 안 됐지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결정만 한 것이고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게 137회 방추위에서 결정을 했고 그게 지난 6월 달입니다. 이게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결정한 지가. 물론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사는 했죠. 했겠죠. 우리가 할수 있다 없다 정도의 판단은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북장 사정포 잡는 한국형 아이언돔 국내 개발 추진 이렇게 돼 있죠. 30년대 초완성 목표인데 정황을 봤을 때는 한 30년 정도에 준비가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예. 자, 좀 볼게요. 자, 우리 장사정포 대응 체계,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에서는 서울 불바다 위협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응이니까요.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은 주요 구성품은 구성 체계는 170mm 곡선 자주포라고 불리는 물건이 있고, 그다음 방사포가 있습니다. 방사포는 우리말로 하면은 다연장 로켓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구룡이라는 체계가 있었고, 지금은 천무라는 체계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죠. 예.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170mm 곡선 자주포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53km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우리한테 수도권을 날라올 수 있죠. 주로 이제 활용 방식은 갱도진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즉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필요할 때 발사할 때만 고개를 내밀고 발사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GPS 장치 같은 것도 없고 방열 같은 것도 수동 방열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진지에서 나와서 고정된 좌표를 향해서 쏘는 정도 외에 갑자기 급기동을 해서 진지를 옮겨다니면서 신속하게 포를 쏘고 있는 포를 쏠수 있는 정확하게 우리 K9 같은 그런 전술적인 효용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노리는 그냥 아무나 정확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 위협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심리전용으로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위해서 탄두중량을 희생을 했기 때문에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해서 170mm나 되는 포지만은 실제 위력은 우리가 쓰고 있는 105mm 곡사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 우리 시가지에 있는 건물의 벽을 관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포들의 존재 이유는 일회용 기습, 심리전적, 우리 협박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이들의 위치나 갱도의 위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보 자산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이제 목표물들을 필요에 따라서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관통탄 그리고 열 압력탄 같은 거를 많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일제 사격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습 포격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그 정보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 움직임이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포착될 가능성이 십중팔구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행동을 옮기기 전에 선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내지는 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첫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무력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은 그런 어떤 사전 조치를 돌파하고 날라오는 포탄이나 저게 로켓포를 요격하는 그 정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들이 발사를 하더라도 그 발사는 한 발에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첫째 발이 마지막 발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거는 이런 방사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달린 어떻게 우리의 사전 제압에 의해서 선제적인 제압에 의해서 무력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방사포가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린 20발 다 쏘고 재장진을 하는 그 기간 동안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발사가 마지막 발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자, 방사포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240mm 방사포인데 이게 현재 북한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체계들도 앞에 이제 국산 자주포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연평도 포격진에 우리 해병대 연평도로 날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방사포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많은 방사포들이 포탄들 로켓들이 물에 떨어졌습니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고요. 목표물을 맞은 것도 많은 부분들이 불발탄이 됐어요. 터진 것도 위력이 약했습니다. 그것도 사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북한의 기술력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군사적인 위협도는 높지 않습니다. 아니 심리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용도죠.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방사포가 최근에 북한이 뭐 400mm, 500mm, 600mm 대형 방사포를 개발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정거리도 뭐 200, 400뭐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고 회피 기동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방사포, 대형 방사포들은 사실은 거의 전술 탄도탄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 탄도탄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숫자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형 아이언돔이 대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잖아요. 천궁2나 이제 조만간 배치될 엘셈 그런 것으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40mm 방사포 정도까지가 수도권을 향해서 날아올 수 있고 그거는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이 대체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 쪽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보면은 한 포대당 3개에서 4개의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발사대는 20발의 타미르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포대에 60발에서 80발 정도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가지고 150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방해할 수 있대요. 이스라엘 측의 이제 정보에 따르면은. 그리고 현재 10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고 15개 포대로 늘릴 예정이다. 10개 포대니까 적게는 600발에서 많게는 800발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미사일 체계는 높은 완성도로를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미군에서도 실제로 몇 세트 정도 도입해서 해외 기지 방어용으로도 쓰고 미군에서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포대의 구성은 기본적인 이제 대공 미사일 포대랑 비슷한데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일단 요격해야 될 목표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우리 K9에 예를 들면 한개 포대 6문의 포가 TOT 사격을 하면은 한꺼번에 18발의 포탄이 한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18발의 포탄이 한꺼번에 날라오는 거죠. 그게 로켓탄 날라오죠. 아까 240mm 방사포에도 보면은 20발 다리 연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약 1분 사이에 20발이 다 날라오는 거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라오는 형국이죠. 자, 그래서 일반 대공 미사일 체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목표 수가 많다. 그 각각의 목표를 다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이 그 각각을 향해서 발사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큰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큰 도전이었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그걸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기본 검토가 끝났고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타미르 미사일을 볼게요. 이제 아이언돔에서 쓰이는 미사일이죠. 직경은 16cm, 길이는 3m, 무게는 90kg 정도입니다. 미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 와인드하고 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접신관으로 터트리게 돼 있어요. 터지게 돼 있어요. 저 가까이 가서 터지는 거죠. 파편으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 발사되면 이제 교전 통제소에서 중간 유도를 받는 것이죠. 계속 목표물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그럼 미사일은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갱신해서 그 새로운 위치로 계속 맞춰 나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충분히 가까워지면은 자체 탐색기가 가동이 되면서 격추를 시키는 것으로. 일부 레이더 탐색기라는 말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CCD나 IIR이다.
우리 현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영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외선을 통해서 그두 개의 이제 를 서로 상부적으로 활용해서 목표물을 찾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현궁처럼. 네. 그리고 이 미사일의 가격은 국내에서는 뭐 5천만 원 정도라고 인터넷에 소개를 하는데 실제 해외 자료를 보면은 한 10만 불 정도라고 보통 언급을 해요. 10만 불이면 이제 1억 2천. 예. 이번 영상에서는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레이더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미 레이더라는 부분에서 우리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지방공 레이더, A사 레이더죠. 예, 군단급에서 쓰는 거고, 탐지 거리가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방 군단에서 쓰는 것이죠. 전방 군단의 위협이 뭐겠습니까? 저 헬기, 무인기, 드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계곡을 따라서 들어오는 저게 소형기들 있죠. 예.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고도에서 지형을 따라서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하늘의 공간, 하늘의 길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국지 방공 레이더입니다. 야전 레이더이 셈이죠. 그래서 그런 상대방을 탐지하는 방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국형 아이언돔에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금세 보여드리는 것이 대포병 레이더죠. 예, 이것도 야전에 쓰고 있는 것이죠. 대포병 레이더는 뭡니까? 상대방이 박격포를 쏘든 자주포를 쏘든 로켓탄을 쏘든 그 원점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 원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탄도를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점이 역계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실제 실전 상황에서는 한꺼번에 아주 많은 개수의 포탄이 날라오겠죠. 로켓탄도 포함해서. 그래서 원점을 파악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격 수단한테 실시간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도망가기 전에 그 자리를 타격해야 되니까. 자, 이두 가지 기능들을 합친다면은 아주 그럴싸한 한국형 아이언돔용 레이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레이더 체계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 그 다비드 슬링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미사일 체계에 사용된 레이더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우리도 이제 조만간 LSM이 나올 거고, LSM에 들어간 레이더도 준비가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예. 그 레이더를 여기 활용해서 탐지 거리를 좀 조정해서 좀 튜닝을 해서 쓸수 있겠다는 것이고, 그 기반 기술들은 이미 국지 방공 레이더나 대포병 레이더 같은 데서 확보된 기술이다. 자, 단지 그것을 미사일 체계랑 연동하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LSM이나 천궁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확보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정 방공 체계를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차기 구축함용으로도.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숫자의 대한미사일을 상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사일 체계를 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모로 봐서는 우리가 가진 해군미사일이 한국형 아이언돔의 미사일에 대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변형이 가해지겠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해군미사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 함정에서 대한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죠. 사정거리는 한 2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탐색기는 고주파 레이더 탐색기 KU 밴드하고 적외선 탐색기를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는 거니까 속도 마하 2, 3, 4에 대응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면은 저게 이제 자주포탄의 로켓탄의 종말 속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속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초음속 요즘에 초음속 최신 초음속 미사일들은 그냥 직진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회피 기동을 하죠. 예, XY 축에서 회피 이동을 할 뿐만 아니라 XYZ 축 수직으로도 회피 이동을 합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하면서 상대방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응이 가능한 탐색기와 대응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한국형 아이언돔에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그 우리가 이번에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겠다고 우리 자체 판단 국산화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아이언돔은 지금 세계 유일의 체계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체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비교할 만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 미사일로는 그걸 우리에서 할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해군 미사일,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해군 미사일이나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공 레이더.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국지 방공 레이더나 대포병 레이더. 그리고 앞서 개발했던 천궁 1, 천궁 2, 그리고 LSM의 개발 과정. 그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 써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운용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들 무기체계나 탐지체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직접 그런 기반 기술들을 이용하면 새로운 도전이긴 하지만 이런 걸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KA 밴더를 새로 이렇게 A사 기반의 KA 밴더를 개발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KA 밴더를 개발해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KA 밴더를 개발해 쓰는 나라가 일본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KA 밴더를 쓴다는 것은 KU 밴더보다 더 초고주파거든요. 그 말은 이제 분해를 할수 있는 능력, 두점 사이의 거리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대항공기 요격탄이나 대탄도탄 요격탄에는 좀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한발한 발씩 떨어져서 날아오니까. 그렇지만은 한국형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발사 포탄이 붙어서 옵니다. 거의 한 지점을 향해서 로켓도 줄줄이 이어서 옵니다. 한꺼번에 1분 만에 20발 발사하는 거잖아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 그러면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타격 방식은 이스라엘처럼 근접신관이 아니에요. 직접 타격 방식을 선택한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전체가 여러 개의 포탄이 한 개로 보이면 안 됩니다. 각각 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해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점과 점 사이를. 그래서 각각의 미사일이 거기를 요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분해능을 가진 KA밴더의 탐색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개발 중인 것이죠. ADD에서 LIG와. 예. 자, 그게 개발이 되면은 한국형 아이언돔뿐만이 아니라 레이더 탐색기를 가진 모든 미사일에 필요하다면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도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레이더 전파를,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기 위한 체프 같은 걸 뿌릴 때 그것을 미사일 함정 본체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KA밴드가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KA밴드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발하게 될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 유도 무기 전체의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해공은 일반적인 로켓인 것 같고 최근에 뭐 우리도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 이중 펄스 로켓을 쓰면은 사정거리가 최적의 전거 없이 두배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두 배를 늘려서 쓸 것이냐 아니면 한국형의 아이언돔이 원하는 사거리가 있을 겁니다. 가격 문제도 고려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중 펄스 로켓을 써되 사거리를 기존하고 비슷하게 한다든지 조금 부분만 늘려서 일부분만 늘려서 미사일의 최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탐색기는 KA밴드 새로 개발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새로 개발만 된다면 대량 생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피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CCD나 IIR 탐색기는 빠지게 되죠. 예. 어떤 그런 부분들. 그건 군에서 잘 판단들을 하겠지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직격 타격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대탄도탄 같은 데서 우리가 직격 요격을 하려고 하죠. LSM 같은 경우에 개발 중인 LSM, 그 대탄도탄 요격탄 같은 경우는 앞에 예. 폭약이 아니라 직격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2 같은 것도 기본은 직격이죠. 거기에 포탄이 이제 보조를 하는 폭발이 화약 폭발이 보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낯선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직격 방식의 장점은 적이 그 포탄이나 로켓단에다가 생물학적 제재나 생화학 제재를 화학전 같은 그런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직격체를 통해서 공중에서 정확하게 명중시켜서 태워버리는 그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근접신관보다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도전이고 기획한 대로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아이언돔보다 훨씬 나은 체계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도 되겠지요. 자,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 아덱스 2021에 LIG 넥스원 부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형 아이언돔 모델이고요.
LIG 넥스모는 시제 개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여기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IG하고 같이 개발하는 거죠, 시제를.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LIG 넥스몬과 손을 같이 잡고 가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부스에서 설명하신 LIG 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물론 제가 방송에서 본 겁니다만은, 10개 포대 정도를 배치할 생각이래요. 즉, 그 말은 10개 포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포대에는 6대의 발사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발사대에는 16발씩, 16발씩 해서 도합 32발의 미사일이 실리게 된다. 그러면 발사대가 각 발사대당 32발이고 그 발사대가 6개가 있으니까 한 포대에는 192발의 미사일이 준비가 된다. 10개 포대니까 전체 합치면 1920발이 된다. 당연히 여기 예비탄이 있겠죠. 예비탄이 있는데 여기서 1920발이라는 것은 10개 포대가 수도권 안에 배치가 되면은 초기 대응에 1920발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제 타격이나 그다음 타격을 에서 살아남아서 우리한테 용케 날아오는 저게 자주포탄이나 저게 로켓탄 산술적으로는 약 2,000개까지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대응 전략이나 대응 수단을 봤을 때는 북한이 초탄을 발사하고 두 번째 탄을 발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게 자주포든지 로켓탄이든지 그런 말씀을 앞에서 이미 드린 바가 있지요. 자, 이게 개발이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로 배치가 될 것이고 뭐 당연히 서울 불바다 이야기가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방공을 담당하는 부대가 수도방위사령부의 제1방공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방공여단에서 이 체계를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를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져요. 사거리도 그렇고. 예. 지금 보면 육군에서는 한 1,000마 정도까지 사거리가 한 10km 정도 되죠. 1,000마 정도까지를 육군에서 관리하고 그 이상 천군부터는 그러니까 신군과 1,000마 정도까지만 육군에서 관리를 하고 천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를 담당해야 될 부대는 수방사 1방공여단이 맞는 것 같은데 미사일의 특성이나 사거리를 봤을 때는 공군에서 또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제일 하층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총괄해서 그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맞기는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이 교통정리에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이게 이제 해군 기반으로 이 미사일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현재 해군의 가격이 약 1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미르 미사일,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한게 1억 원이에요, 한 기당.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발 정도를 예비탄을 제외하고 또 2,000발 정도가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한 발당 10억에 하면은 그것만 해도 2천억 원, 2조 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격으로는 수용이 지금 안 된다. 전체 개발 비용이 3조인데 그 대부분 3분의 2가 미사일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그래서 미사일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단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만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미사일 추진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탐색기 부분, 대량 생산된다는 부분, 탐색기를 줄이려고 할것 같다는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었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려고 할것 같다는 부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한 2030년 무렵이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